자, 오카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6평 이후로 캐슬은 처음 여러분이랑 인사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인데 잘 지냈어요? 자, 오늘 캐슬은 선생님이 조금 특별한 거를 준비했어요. 베트남의 전설. 자, 이거 읽을 수 있지? 주엔 투엣 비엔남? 자, 당연히 읽을 수 없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재미있는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베트남의 전설에 대한 캐스트를 준비해 봤는데, 자, 요거를 그냥 듣고 또 흘리면 안 되고, 우리 수능 문제 중에서, 베트남어 수능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는 문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베트남 그 문화에서 전설이나 어떤 그 역사책이 이런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베트남의 시조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의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어떤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전설이 이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제 하나하나 독해하다 보면은 이그 사탕까지 보고 나서 너무 지친 상태에서 아, 내가 베트남 전설을 내가 알았던가 하면서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캐스트를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아,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 그 사람은 이거랑 관련 있는 사람이었지라고 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아니면 그냥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아, 베트남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전설을 이번 캐스트랑 다음 캐스트에서 알려줄 건데, 첫 번째 전설은 베트남의 시조에 대한 전설이에요. 자,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신화적인 배경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전설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거에 관한 어떤 신화, 전설이 있는 거 알죠? 자, 환웅, 웅녀, 그다음에 단군. 이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베트남도 이렇게 베트남 최초의 왕이 생기기 전에 어떤 베트남에 있던 신들이 어떻게 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세워지게 했는지 그 연관성을 신화 전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랑롱꾼과 어우꺼라는 전설을 볼 거예요. 자, 뭐라고? 랑롱꾼. 어우꺼. 자, 베트남어도 모르는데 왜 갑자기 베트남어 쓰고 그러세요, 선생님? 자, 이것만 알면 돼요. 롱이 이게 용자거든요, 여러분. 용용자. 자, 베트남의 시조 관련 있는 신은 용신이에요. 바다의 용신. 자, 그러면 우리 랑롱꿩과 어우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옛날 옛날에 베트남 땅에 랑롱꾸원이라는 신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랑롱꾸원은 용이었기 때문에 바닷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랑롱꾸원이라는 신은 굉장히 비범한 술법을 되게 선생님 단어 쓰는 게 옛날 단어 같죠? 술법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는데 모든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었대요. 원래 모습은 이렇게 용이지만 이렇게 잘생긴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도 변하기도 했대요. 자, 이 랑롱꾸원이라는 신은 베트남 민족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베트남 처음에 사람들이 살때 괴물들이 막 나타나서 베트남 국민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물고기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와서 잡아먹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 물고기 괴물은 한 번에 30명의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있었대요. 무시무시하죠. 자, 그리고 이 호띵이라고 하는 여우 괴물. 이제 우리도 구미호 전설 있잖아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베트남 국내에도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요 녀석이 베트남 놀러 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열심히 지어놓으면 그걸 파괴하고 그랬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목띵이라 그래가지고 나무 괴물, 이거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랑롱꾼이라는 신이 화가 나가지고 이 물고기 괴물, 그 다음에 여우 괴물, 그 다음에 나무 괴물을 다 쳐부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아,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있구나 해서 랑롱꾸원과 이제 더 친숙한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랑롱꾸원이 이제 그 하루는 이제 바닷속에서 있는데 이 베트남 국민들이 랑롱꾸원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왔는데 세상에 랑롱꾸원이 예쁜 어우꺼를 만나게 되었어요. 베트남 땅에 와서 이 어우꺼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어우꺼라는 사람은 예쁜 아가씨는 이제 산 신족이었어요. 산에 사는 신이었는데 이제 학이에요. 너무 예쁘죠? 산신 학이에요. 랑롱꾼은 용이고 이 어우꺼는 학인데 이제 랑롱꾼이 어우꺼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결혼을 했겠죠? 자, 그래서 네, 결혼을 해서 둘이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어우꺼가 아기를 낳은 건 아니라 이렇게 큰 아주 큰 알꾸러미를 낳았어요. 그림은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큰 알꾸러미를 낳았는데 이 안에 세상에 알에 100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쵸?
뭐 어떤 나라들 고구려 신화 뭐 이렇게 그런 신화들 보면은 이 알에서 태어난 약간 이렇게 뭔가 보통 사람이랑 다른 아주 비범한 존재가 이제 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전설을 보면은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래서 랑롱꼬원이랑 어거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한 꾸러미를 낳았는데 이 안에는 100개의 알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100개의 알을 낳았는데 이윽고 이 100개의 알들이 갑자기 부화해서 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랑롱권과 어권은 이제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어떤 뭐랄까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설이잖아. 자, 그래서 이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랑롱권과 어권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자, 어느 날 랑롱권이 이제 자기 아내인 어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나는 용이고 바다에 속한 몸이다. 당신은 산신족이고 이제 하늘에 속한 종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쯤에서 헤어져야겠다. 자, 이 뭐 행복한 해피엔딩 스토리가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랑롱구원이 이제 어거한테 이별을 고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100명의 아이들을 정확하게 반반 이렇게 나누어서 자 그때 어떻게 이렇게 재산권 분할을 했었나 봐요. 반반 아이들을 데려가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어우꺼도 그 말에 동의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우꺼를 따라간 여기 보여요? 자 가장 첫째 아들 100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어우꺼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베트남 최초의 국가 반랑국 베트남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지금 고조선이 해당하는 반란국의 이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잉한 게 아니 둘이 용신이랑 산신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서 아이를 낳고 잘 하면 좋은데 왜 헤어졌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베트남이라는 땅에 이 나라가 형성이 될 때 자, 그 바다 쪽에 있는 어떤 민족과 산 쪽에 있는 어떤 민족이 결합하여 이 베트남이라는 이제 나라를 건설했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헤어지지만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전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자, 헤어지면서 더 넓은 곳으로 퍼지면서 이제 서로 필요할 때마다 결합할 수 있는 단결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거와 랑롱권, 랑롱권과 어거 전설은 베트남의 가장 최초의 국가 반랑국의 첫 번째 왕인 훙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민족의 단결성과 그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헤어져서 특히 이제 50명의 자녀들은 랑롱권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갔지만 이제 산으로 올라간 우리 어거와 50명의 자녀들은 이제 랑롱구원에게 배운 어떤 지혜로 이렇게 농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뭔가 이해가 뭐 헤어졌는데 왜 갑자기 단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랑롱구원이 헤어지면서 어우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는 헤어지지만 한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한 번만 불러라. 그럼 내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자주 만나서 서로 돕고 또 각자의 부분 바다랑 산에서 이제 아름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예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랑롱꼬원과 어우꺼 전설. 자, 이거는 베트남 민족의 기원을 설명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베트남의 시조 훙붕. 자, 아까 반랑국의 첫 번째 왕. 그쵸. 그 왕이 이제 랑롱꼬원과 어우꺼의 장남이 됐다고 했죠. 자, 그 왕을 베트남어로 훙왕이라고 불러요. 훙왕. 그래서 이번에 수능 완성 나온 거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이 그 훙왕을 기리는 사원에서 매년 열리는 훙사원 축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 훙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베트남어로 왕이 부엉이거든요. 그래서 훙부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랑롱꼬원과 어우꺼는 베트남의 시조 훙부엉의 전설과도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은 이 랑롱꼬원과 어우꺼 전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민족의 단결, 화합을 상징한다. 그래서 비록 헤어졌지만 그거는 넓은 곳에 퍼지는 이유고 서로 필요할 때마다 단결을 하기 때문에 자 단결과 화합을 상징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랑롱꼬원과 어우꺼의 전설은 자 한마디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뭔가 심심풀이로 베트남어 캐스트 몰랐나 하고 볼까 하는 친구들 잉 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데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꼰종 짜오띠엔. 자, 이 단어가 분명히 수능에 나올 거예요. 랑롱꾸원 전설, 어우꺼 전설이 나온다면 꼰종 짜오띠엔. 자, 꼰은 우리 무슨 뜻이었더라? 다들 알죠? 그렇지. 자식. 자, 종 하면은 용. 자, 짜오 하면은 손자. 띠엔 하면은 신선. 산신.
자,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을 꼰종 짜오 띠엔이라고 불러요. 자, 꼰짜우 한 번에 합치면 무슨 뜻이 되죠? 자손 이렇게 되죠. 자, 누구의 자손이야? 용과 신선의 자손이다. 어우꺼가 이제 산신 신선 이제 계통의 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아, 우리는 한 민족이고 용과 신선의 자식이다라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을 꼰종 짜오 띠엔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가다가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헤어졌어 이렇게 충격을 좀 줄 수 있었겠지만, 자,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행카플라이.